데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좀 웃을게요, 제가. 네, 왜 웃어요? 왜? 좀 부끄러워서요. 아, 정말. 제가 데이트를 했거든요. 시각추에서 네. 이렇게 수갑차고 데이트하는 거 저희도 따로따로 했어요. 저희가 좀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갑차고 강재현님 했답니다. 자, 저희와 함께할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네. 오디션을 또 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빨리. 왜냐면 저는 못 갔잖아요. 꽁록 씨가 보여주셨고. 저희가 뭐, 마치 그 오디션을 본다는 게.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의 관심을 가주셔서. 그렇죠. 많은 분들 신청해주신 자체만으로는 되게 행복했고요. 네. 일단 팬미팅하는 느낌이었어요, 느낌. 그리고 저희가 네. 강재현인을 하고 싶어 하는 만큼, 그분들도 분명히 저희랑 강재현인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디션 현장부터 빨리 볼까요? 최연. 그들과 24시간 강제 데이트를 할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라. 총 200명의 참가자 중 행운의 주인공은 단 두 명. 그 숨막히는 오디션의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러브 액션 시즌 3 채연 홍록기 강재현인 오디션. 키가 컸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좀 너무 살이 많아도 안 될 것 같고요. 절대 됐습니다. 안 하면 더 좋더라. 많이 떨리고 떨리네 진짜. 아유 굉장히 재현 씨 꼭 보고 싶습니다. 조언을 하자면 좀 식상한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연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신다면. 재현 씨 잘하시고요. 부럽네요. 채연 강제 데이트 파트너 심사위원장 홍록기. 심사위원 우습기 박정은. 채연 소속사 관계자 김현래. 커플 빈자 최윤정. 자, 그럼 지금부터 채연 씨의 강제 연인 뽑는 오디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대학생 박지훈입니다. 전공이 경영학부입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야, 전공이요. 김채연 씨, 본인은 느끼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말년 운이 좀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채연 씨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주를 지니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된 거예요? 수고하셨나요?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김희성입니다.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장기자랑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창을 생각해보겠지만 채연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표정이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채연 씨가 조금 까랑까랑한 목소리 있잖아요. 좀 중저음에 좀 이렇게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분이었으면 더 좋겠네요. 인피로라고 하고요. 네. 지금 쇼핑몰 운영 중이고요. 아, 운동 안 하죠? 예전에 조정을 했다가 제가 대학교 가면서 미술을 바꿨어요. 목소리가? 운동해서? 네. 잘생겼네.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채연 씨가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선택 되실 것 같은데요? 모르죠. 공학자산 관리사예요. 아~ 연봉이 이제 1년에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초창기라서 네. 한 6천 정도 됩니다. 아~ 잡기가 독특한 일본어 대사를 준비했다. 아. 한마디만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오헤와 미나누키데 히야따리가 도떼모이 데스. 내 방은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듭니다. 아, 많이 긴장되는데 참 1%도 못 보여준 거 다 아쉽습니다. 탬버린 나오고 이러면 괜찮네요. 자, 조율 좀 하겠습니다. 조율. 코를 불어주셨어야 되는데. 조율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 Maybe. Maybe. 오, 센스가
자기소개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난 어떤 사람이다? 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아, 예. 채연 씨가 한 여자로서 그리고 제가 한 남자로서 여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도 되게 많았고 되게 민망함도 많았는데 부르스고 연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되면 그냥 연예인이 채연 씨 말고 그 무거움 조금 벗고 그냥 즐거운 30시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채연 씨를 많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이 그게 어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 스타일이요. 아, 저기요. 처음보다 노골적으로.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예예. Yeah, yeah. 마지막으로 채연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꼭 같이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귀여워. 가슴이 떨려서 노래도 못하고 자신감이 좀 없게 한 것 같아요. 드디어 강제 연인 파트너 오디션 종료. 데이트를 더 많은데요? 맞아 맞아. 야, 채연 씨 아시죠? 강재현입니다. 때론 섹시하게, 때론 귀엽게 러브 액션의 엔젤 채연. 채연 씨랑 같이 강재현이 하실 분이 네. 큰 길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이 큰 길 어딘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아요. 혹시 강재현이는 알아요? 아, 몰라요? 강재현이는 아세요? 아, 모르세요? 어, 부끄러워. 오빠는 아니지! 오빠는 아니잖아! 나야! 진짜 아무도 없어.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강재현이는 아세요? 네. 알아요? 심사위원들을 녹인 부드러운 미소. 행운의 사나이 김태환. 출판인 계약서. 백목기와 박다람은 금일부터 강제 연애를 시작한다. 강제 연애는 수갑을 착용한 채 24시간을 함께한다. 단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을 시에는 상대방을 다른 곳에 묶어놓고 스케줄을 진행한다. 오빠가 너 어디다 묶어놓고 스케줄 가야 할지도 몰라. 네. 자, 이제 사인했어요. 아, 우리가 우리 거 보면서.